명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선물이 들어오잖아요. 물론 저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통해서 막 고기도 들어오고 생선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들 중에 불고기용 한우가 있더라고요. 불고기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먹어보려고 꺼냈습니다. 토스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빵을 살짝 굽겠습니다. 빵이 바삭바삭해야 되니까. 글쎄 탔네. 오, 다 익었어. 치즈가 렌즈 안 들리고 잔열로 익히려고 하니까 녹는데 좀 걸리네요. 기다리면서 마실 거 한잔 하죠. 맛있어. 맛있는데 간이 조금 밍밍해. 이야, 케첩 뿌려야지. 야, 요즘에 느끼는 건데 소고기랑 케첩이 조화가 좋은 것 같아. 잘 익은 소고기랑. 맛있어. 먹어. 진짜 맛있어. 다 넣어 그냥. 입에 다 넣어. 맛있지? 햄버거 같다. 야, 씨. 여기에? 진짜 맛있다. 맛없기 힘든 조합이긴 해. 이게 불고기용 고기를 써서 그 순살 수제 햄버거의 패티 느낌이 아니라 반미 느낌 납니다. 반미. 반미 보면은 불고기용 고기 같이 생긴 걸 다져서 양념해서 넣는 거잖아요. 얘는 양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치즈랑 빵의 향 그리고 소고기의 육향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간이 안 돼 있어서 케첩은 계속 뿌려야 돼요.